저는 그 마케팅으로는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세계적인 마케팅 천재 하면 코리아 오영국,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그 정도로 제가 마케팅에는 말들이 이제 나왔습니다. 나왔는데 그렇게 되게 된 동기는 제가 한 3, 40년 전에 회사들이 한 달에 월 4억 정도밖에 못하는 법인들 있잖아요. 예. 그런 회사들 마케팅을 내가 짜주면 월 40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아니 4억밖에 안 되는 회사를 40억 이상 매출을 뜨게 되는 거예요. 내가 짜주면. 그래서 그게 소문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내 앞에 마케팅을 짜달라고 부탁들 했죠. 처음엔 그 저 작은 기업이었지만 중소기업 그 대기업들에까지 그 제가 마케팅을 짜준 기업들이 한 380곳이 돼요.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기업, 미국 기업까지 이렇게 대기업들도 많이 제가 짜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. 세계적인 마케팅 천재라고.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케팅 하면 코리아 오영국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마케팅은 남들보다 빠르고 이제 그 좀 획기적이었어요. 그 우리 하하그룹의 메타버스는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는 메타버스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. 일반적인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을 얘기함이거든요. 근데 저희 그 하하그룹에서 하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, 그것은 누구나가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플러스 현실, 또 하나 더 플러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게 하는 기술을 우리 하하그룹만이 세계 최초로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그 가상현실에서 이미 우리가 하하그룹에 그 집을 짓고 있고 그 집도 얼마나 높은 집을 짓고 있느냐면 789층짜리 집을 짓고 있어요. 구름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. 그래서 거의 95% 완성보고 있고요. 우리도 앞으로 1년 후면은 그 어스메타도 회사보다 더 크게 성장하리라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2조 7천억을 투자해서 어스메타처럼 그 가상현실을 만들려고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2년 뒤로 연장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그쪽으로 쏟아부으려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기술진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그 한국의 모든 대학의 그 총장들끼리의 그 모임이 있어요. 그 모임에서 그 이번에 한국의 대상을 누구에게 줘야 될까, 어스메타에 그 메타버스의 대상을 누구를 줘야 될까를 고민 한참 하다가 우리 하하그룹의 오영국 저에게 줬어요. 그래서 이번에 21년도에 메타버스 대상은 제가 그 받았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우리 하하그룹의 이제 메타버스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달려갈 것이고, 우리 한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이바지할 내용이 이 메타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간단하게나마 오늘 이렇게 이런 좋은 얘기를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